네. 세련아, 너 아직 안 갔어? 이 근처에서 지금까지 지민이랑 수다 떨었어. 그동안 밀린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. 오빠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. 전화로 하기가 좀 그래서. 뭔데? 오빠, 지민이가 오빠랑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고 얘기해달래. 지민이 이혼하고 다시는 결혼 생각 없었는데 오늘 오빠 만나고 마음이 변했대. 오빠 여전히 멋있다고 한번 얘기해달라고 해서. 아직은 좀 그렇지? 박 선생 일도 있고. 아니야, 세련아. 한번 만나자고 해. 정말이야? 저 죄송합니다, 고객님. 이 카드는 안 되는데요. 안 된다고요? 왜지? 저기 그럼 이걸로. 죄송합니다. 이것도. 이것도 안 된다고요? 네. 어머나, 별일? 왜안 될까? 두 카드 모두 다 정지된 카드입니다. 뭐라고요? 정지요? 그럴 리가 없는데. 오빠, 박 선생에 대한 마음 접었나? 지민이 만나겠다고 하는 거 보면. 엄마. 아, 왜 전화했어? 지금 인터 두고 호텔에 있거든? 너 빨리 좀 와봐봐. 엄마 그동안 인터두고 호텔에 있었어? 뭐라고? 엄마 전화 끊어. 엄마가 경찰서에 가든 망신을 당하든 나 이제 엄마 일 몰라. 에휴 진짜. 네? 456만 원이요? 그렇습니다, 고객님. 계산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오, 야, 이 세련! 같이 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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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엄마, 정말 1억이야? 지금 팔자조개 5성급 호텔에서 호캉스 할 때야? 야, 이 세련! 야, 그러면 엄마가 무슨 이 나이에 뭐 동네 모텔 가리? 야, 이제 엄마 전화 진짜 쑤신 거 같다. 딱 여기까지야, 여기까지! 알았어? 어머, 야, 이 세련! 이 세련! 야, 이 세련! 그럼 엄마 어떡하라고! 어디로 가라고! 엄마 갈데 없다고! 그걸 왜 나한테 물어! 세련이한테도 못 가고 장여사한테도 못 가고 카드는 다 정지되고 이제는 수중에 돈도 한 푼 없고. 그래, 이 시간이면 다들 자니까 몰래 들어가자. 나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. 우리가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거예요. 사람들의 편견, 박 선생 아버지의 반대, 제니 반대. 우리한테는 모든 게 상처뿐이라고요. 전 그래도 회장님 옆에 있고 싶어요. 내일 12시 블랙라벨 레스토랑 내가 예약했어.
지민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. 오빠 이왕 만나기로 한 거니까. 좋은 마음으로. 알았지? 박 선생, 우리 입주 가정교사로 박 선생을 다시 채용할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런 연락 기다리지 말아요. 박 선생도 힘들고 아프게 날 정리했겠지만 나도 우리 아이들도 박 선생 정리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아팠어요. 그러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아요. 회장님, 나에 대한 마음 정말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? 아니야. 회장님, 아직 나 좋아해.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. 눈빛 보면 알아. 아휴, 어떻게 하면 좋아? 어? 저 우리 누님하고 사돈 청각정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? 그냥 가서 머리 그대로 끌고 나올 수도 없고. 아휴, 형님도 보면 자꾸만 똑똑이야. 아니, 준호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몰라? 아이, 뭐 지 친구 집에서 산다고 거짓말하고 그랬겠지 뭐. 준호랑 믿음이니까 동거하는 거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. 아휴, 올케. 어머,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우리 준호가 미림이랑 동거를 하다니. 동거? 미림아, 우리 아무래도 엄마한테 말해야겠어. 정말 그럴 자신 있어? 너네 삼촌한테도 걸렸고 대범이 형한테도 걸렸고 외숙모랑 할머니한테도 걸렸는데 이제 우리 엄마가 아는 건 시간 문제 아니야? 어차피 나중에라도 알아야 할 일이니까. 너만 좋으면 난 다 괜찮아. 알겠어. 우리 정면 돌파하자. 우리 엄마만 허락하면 다 해결돼. 나 어떻게든 부딪혀볼게. 엄마! 사장님! 어머나 세상에. 이게 다 뭐야? 너 준호 맞니? 너 왜 미림이랑 여기서 이러고 있어?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? 너 돌았니? 엄마, 내가 다 말할게. 진정해. 너 정말 여기서 미림이랑 동거하는 거야? 그런 거야? 엄마, 맞아. 어머나, 이 미친놈,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아유,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, 너 마세요. 정말, 형님 진정하세요. 너, 네가 어떻게 이런 데서 여자랑 동거를 해? 어떻게 그런 짓을 해? 나만 모르게 지금까지 날 속이고? 사돈 어르신, 애들 이 꼴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계셨어요? 왜 저만 속이셨어요? 아이고, 그거는 오해예요, 여사돈 어른. 우리도 이제 알았어요. 형님, 우리도 설득했어요. 근데 얘들이 도저히 못 떨어지겠다는데 그러면 어떡해요? 아니야, 이건 말도 안 돼. 이건 아니야. 우리 준호가 그럴 리가 없어. 그래, 난 지금 꿈을 꾸는 거야. 아니야. 이름아, 나 갔다 올게. 엄마! 엄마! 아유, 이걸 이걸 어쩌면 좋으냐. 그냥 헤어지라고 했잖여. 어? 아유, 이거 어떡해. 아유, 엄마, 이거 물 좀 마셔.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봐. 준호야, 엄마 말 잘 들어? 내가 그거 못 본 걸로 할게. 너 그 썩어빠진 집에서 미림이랑 동거 같은 거 안 한 걸로 생각할 거야.
내 머릿속에서 다 지울 테니까 너도 다 지워. 없었던 일로 하는 거야. 아닌 거야. 그냥 다 꿈꾼 거야. 알았지? 엄마. 엄마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나 미림이 좋아하고 미림이랑 거기서 살았어. 그리고 엄마가 미림이네 사돈인 거 모를 때부터 좋아했어.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받아들여. 정말 이 엄마 죽은 누굴 보고 싶어서 그래? 어떻게 딴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내가 너 때 안 묻게 얼마나 깨끗하게 키웠던데 어떻게 지저분하게 동거를 해?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? 지저분하다고? 내가 미림이랑 산 게 지저분한 거야? 동거가 지저분해? 엄마는 나랑 미리미를 그렇게 생각해? 준호야. 나 더 이상 엄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. 엄마,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. 나 미리미랑 거기서 계속 살 거야. 준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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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준호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? 나 어떡하지? 어떡해? 오빠 나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. 오빠랑 이렇게 단둘이 밥을 먹다니. 내가 고등학교 때 오빠 몰래 혼자 좋아했을 때 오빠랑 이렇게 단둘이 밥 먹는 상상 많이 했었는데 이제야 그 꿈이 이루어지다니. 오빠 우리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났고 각자 상처도 있고 우리 서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한번 만나봐요. 그래 그러자.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편하게 밥 먹고 취미도 공유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. 좋아요. 같이 음악회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같이 골프도 치고 공감대 마련해봐요. 저 왠지 느낌이 너무 좋아요. 김칫국인가? 근데 지민아, 나 아이가 셋인 거 알고 있지? 당연 알지, 오빠. 내가 우리 애들이랑 약속한 게 있어.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소개시켜주기로. 난 우리 애들과 날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어. 무슨 말인지 알아, 오빠. 세련이도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어요. 오빠가 애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.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애들 먼저 만나볼래? 네가 우리 애들이랑 잘 지내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. 오빠도 참, 그런 얘기를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. 당연히 만나야죠. 나도 오빠 애들 보고 싶어요. 내일이라도 얼른 자리 한번 만들어줘요. 이해해줘서 고맙다, 지민아. 돌잔치 가서 잘 먹었는데 뭘 이렇게 따로 자리를 만들어. 아유, 고마워서 그렇지. 그리고 그때 정신없어서 얘기도 제대로 못했잖아. 야, 빨리 가자, 빨리. 그리고 그 핑계로 남편한테 아기 맡기고 나도 여기 꽃바람 쐬고. 아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그럼. 회장님 여자친구인가 보네. 들어가자, 난다. 선배 먼저 들어가요. 나 화장실 좀. 알겠어. 누군데 회장님 팔짱을 껴? 저 여자 대체 누구야?